지금부터 2021학년도 이천축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전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축협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합 김영철 조합장이 인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본조합 박준근 상임이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본조합 이경호 수석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본조합 김진무 사회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조현택 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호진 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최종국 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석재영 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진선 이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장희 강사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 전수식에 앞서서 금번 그 장학금 선발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장학금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의 본조합 사업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이용고 현금 배당금, 출자금, 학생 성적 등을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판별을 했고요. 금일 장학금 전수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자가 38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5명이 선정이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5분이 불참을 해서 20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원 자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정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천축협 김현철 조합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축장학 제2021-1호 1금 150만원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전공 3학년 이진암 위 사람은 이천축협 조합원 자녀로서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축산업에 대한 남다른 열의와 관심을 가져 지역사회 및 지역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26일 이천축산업협동조합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의 계열 2학년 조보근 이한혜원 받습니다.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 이예린 이한혜원 받습니다. 극동대학교 항공IT 융합학과 3학년 김정환 이한혜원 받습니다. 세명대학교 융합디자인학부 4학년 전소율 경북대학교 축산생명공학과 3학년 김아영 이한혜원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1학년 최주영 네. 이천축협 장학금 선수시에 참석해 주신 대학생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또 함께 참석하여 주신 이천축협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천축협의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인재 경쟁의 시대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장학금 전수식을 시행한 지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관심 속에 진행될 장학금 전수식이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인해서 여러 가족 및 지인이 참석하지 못해 부득이 취소 지원 받으시는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시장 경쟁의 극심한 침체로 예기치 못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천축협은
조합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환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천 축협과 조합원은 한 가족이며 함께 상생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축협은 민영 기업과 달라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 이익을 모두 조합원님들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축협의 자산이 성장할수록 조합원의 자산도 함께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님들께서 예금, 대출, 보험, 카드 및 사료,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환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장학금을 수령하시는 여러분 중에 이천축협에 예금 통장이 없으신 분, 또 예금 통장 하나씩 개설해야 된다고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 통장 하나하나가 바로 이천축협 사업에 참여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향후 모든 금융거래는 금일 개설하신 이천축협 입출금 통장으로 거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여 주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 어두운 그림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멋진 포부를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천축협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해피엔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